슈퍼맘 송지혜입니다. 안녕. 두 딸입니다. 근데 애들이 굉장히 밝네요. 네, 저희 아들이 낯을 안 가리고 엄청 밝아요. 한눈에 봐도 활발하고 사교성이 뛰어난데요. 얘들아, 오늘은 무슨 생일인가? 말이 끝나자마자 책장으로 돌진하는데 벌써 공부를 너무 열심히 시키는 건 아닌가요? 네,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면서 책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새로 배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남다른 육아기 책 첫 번째 독서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요?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려서 선생님보다는 엄마가 옆에서 같이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워킹맘인 지혜 씨도 틈틈이 아이들과 함께하는데요. 자녀의 학습 습관부터 흥미 요소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책도 읽고 그러니까 더 재밌어요. 엄마랑 같이. 예은이는 어때요? 재밌어요. 엄마 플래시 카드예요. 그럴까? 네. 아이들이 푹 빠진 플래시 카드인데요. 그림이 넘어가는 짧은 사이에 단어를 인식하는 학습법입니다. 신나는 박자에 맞춰서 집중도를 높이고 단어는 머릿속에 쏙쏙. 이제는 중국어까지 3개국어를 마스터하더니 대단합니다. 단어만 외우면 지겨운데요. 이렇게 플래시 카드를 보면서 아이들과 즐기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신나하더라고요. 26일 동안 반복을 해서 보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했는데 갈수록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한참 공부를 하다 잠시 쉬는가 싶었는데?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저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신다고요? 네, 똑똑하고 현명한 육아를 배우고 싶으시면 저를 따라오세요.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 찾아왔다. 똑똑한 육아를 책임지는 아동심리발달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개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혜 씨도 꼼꼼히 체크하는데 15개월에서 만 6세 사이의 아동발달 행동에 대한 부모의 관찰을 토대로 진행되는 아동발달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나는 뭘 하고 있을까? 카우프만 아동지능검사를 받고 있네요. 이 검사를 통해 좌우의 IQ와 인지 능력,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까지 알 수 있다는데요. 카우프만 검사는 아이들의 뇌 발달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아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체크해서 좌뇌와 우뇌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검사입니다. 검사가 끝난 후 아이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한 1대1 코치가 이어지는데요. 부모의 역할을 점검받고 육아의 방향성도 다잡는 거죠. 처음에 상담을 왔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울어서 속상했는데 매년 상담을 받고 소장님의 솔루션대로 육아를 하니 아이들이 밝아지고 애착도 좋아지고 더불어 지능까지 올라가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님들이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니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모습이라는데요. 실제로 다양한 센터 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변화한 세모녀. 뭐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부탁하는 게 재밌어요. 사실 이들의 변화는 모두 여기 있는 이분 덕이라고요. 엄마들이 육아를 열심히는 하시는데 잘은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가까이 가서 엄마들한테 그런 꿀팁도 드리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또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임서영 소장입니다. 평소 주변 엄마들과도 자주 모임을 갖고 강의를 연다는데요. 무려 20년째 자신만의 확고한 철칙과 솔루션으로 올바른 육아의 가르침을 전수 중입니다. 아직까지 심리 상담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엄마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 상태를 체크해보는 게 조금 보편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아닌 육아, 더 이상 어렵지 않겠어요. 모든 엄마들 파이팅!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올바르고 건강한 육아,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너와 둘이서 걸으면 말야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이 바람이 분다 눕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늘 거닐던 이 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 돌려보면 네 여벌굴 나도 모르게 웃곤 해 너의 얘기를 들으면 말야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져 언제라도 난 좋은 걸 이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살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나러 가는 길은 맑은 멋진 오늘이